한국의 경북에 원자로? 예, 원자력 발전소가 미국의 기업인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아요? 아, 저는 아직도 그게 가짜 뉴스일 거라고 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네. 왜냐하면 거기서 짓는다고 하는 게 그 뉴스케일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네. 아, 그야말로 저기 아, 중소 강소기업도 아니죠. 그런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애석하게도 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 SMR 그러니까 네. 소형 모듈 원자로 1번 타자입니다. 이 1번 타자가 야구에 나와가지고 출루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2번 타자, 3번 타자는 기본적으로 2번 타자는 번트를 날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저기 뭐죠? 빌 게이츠가는 또 테라파워라는 게 있어요. 네. 이런 번트, 희생 번트를 날리고 나머지 3번 타자가 나가야 되는 4번 타자 이런 그 작전이 있는데 네. 이 1번 타자 굉장히 취약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기 보통 원자로는 개발하게 되면 자국이 먼저 짓죠. 그런데 안전성 문제도 있고 경제성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자국 내에서 지금 그 파상 직전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원자로를 우리가 가서 구해주고 온 것이죠. 이걸 경북 지역에 짓겠다. 보통 원자로는 자국 내에서 짓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지 우리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걸 유종열이 미국 가서 그렇죠. 그걸 따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법석적이 가져온 건데 이거는 정말로 일본도 먼저 그 미국이 일본에 그 추파를 던졌습니다만 네. 일본은 현명하게도 이건 아니다 하고 저기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네. 그때 그 찰나에 한국에서 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막강한 저기 재벌들을 데리고 네. 온 겁니다. 현찰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구세군이 따로 없죠. 바이든이 볼 때는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약을 했다면 그리고 경북에 들어온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다시 한번 미국이 지어보지도 않은 그 원자력 발전소 그것도 6개가 한꺼번에 묶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북 어디인가 들어온다면 네.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국토하고 국민을 볼모로 해서 주민을 볼모로 해서 원자로 실험장이 되는 거죠. 아직 아무도 지어보지 않은 원자로 안전성도 경제성도 수용성도 입증되지 않는 그런 미지의 종이 원자로를 우리나라 강토에서 하게 된다는 그런 네. 원자력 역사에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겁니다. 정말 불미스러운 역사지 있을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아야 되고 아마도 가짜 뉴스이기를 오늘도 바라고 있습니다.